삼성그룹 자회사인 삼성메디슨이 이달 중순 경북 구미 사업장의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. 구미시가 3일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삼성메디슨 이전 환영식을 열었습니다. 환영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, 임춘구 구미시의회 의장, 경제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삼성메디슨은 경주에 있는 초음파 영상진단기 부품회사인 프로소닉을 인수해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 안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달 중순쯤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사업장의 연매출 목표는 300억 원이고 고용인원은 200명입니다. 구미시는 삼성메디슨의 입주로 올 하반기에 옛 금호공대터에 착공하는 의료기기 부품 소재 상용화 연구개발센터와 상승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전자의료기기 부품 소재 단지가 있는 구미로 삼성메디슨이 이전하게 되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